K7 2.5 GDI 와인딩로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소나타로도 달렸던 청평 후반입니다. 그 소나타랑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로 똑같은 곳을 달리니까요. 훨씬 조용합니다. 타이어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그리고 그 대신에 핸들 스티어링이 좀 많이 가볍고요. 소나타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더 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택을 시작해 볼까요?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 2 플러스 개선된 S1 노블이 달려 있는데요. 이 타이어의 특징이 그립이 강한 듯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달려보면은 오히려 저번에 탔던 소나타의 피렐리보다 잘 버티네? 하는데 얘가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제가 좀 조심을 하면서 타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깨갱갱 개 잡는 소리가 나는 건 늦게 올라오는데 이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네, 범프를 만나면 한번 뿡 뜨는 게 있고요. 엔진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그 이 엔진의 전신인 세타2 2.4에 비하해도 상당히 조용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5000rpm, 6000rpm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rpm이 올라가면서 좀 소리가 커지는, 특히 그 저속에서는 굉장히 조용한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소리가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4개통 엔진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차들도 많이 서 있고 해서 제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속도를 줄이고, 네, 밀어봤는데 역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무너진다고. 네,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립을 잃고 옆으로 이제 흐르는 아찔한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 타이어는 좀 잡아돌린 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나고요. 뭐 여지없이 그 무너지는 전형적인 그 패밀리 전륜구동 패밀리 세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차의 샤시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현대 기아차가 2세대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신형 소나타가 3세대이고요. 이건 이제 LF 소나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IG 그랜저 K7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2세대 플랫폼인데요. 3세대 플랫폼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이거 벌써 좀 2세대 플랫폼은 조금 느슨하고 어딘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엔진 RPM이 이제 고 RPM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시끄러워진다 이제 그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엔진이 이제 직분사와 간접분사 두 가지를 이제 겸용하는 도요타 그 D4S 같이 이제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 RPM으로 올라가고 좀 힘을 많이 줄 때는 그 분사 방식이 이제 직분사로 바뀌면서 직분사 모드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엔진 소리가 좀 커지게 되겠고 이제 그냥 힘이 필요 없을 때 좀 RPM이 낮을 때는
간접분산 방식을 써가지고 일종의 두 가지 모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이제 추측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4,000rpm, 5,000rpm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엔진음의 차이가 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직분사 방식을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이제 혼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분사만 풀로 쓰거나 아니면은 MPI 간접분사를 풀로 쓰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주행, 시내주행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그 예전 그 세타 엔진의 그 굉음이 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나 그 큰 엔진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당연히 스티어링이 아주 무거워지고요. 네, 보겠습니다. 아우 타이어가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 타이어는 타이어가 많이 아쉽네요. 브레이크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초반에 좀 담력이 몰려있긴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은 안정적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달리기 그만하고요. 뭐 와인딩평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엔진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은 회전 질감이 혼다의 스크리머 오빠 더 밟아줘 하는 그런 그 섹시한 엔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용함까지는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직분사 간접분사를 혼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고RPM에서 좀 급격하게 시끄러워지는 증상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이제 2세대 현대 기아 말로는 2세대라 그러죠. 2세대 샤시의 한계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세대 샤시 그 3세대 플랫폼 소나타를 타봤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합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좀 아쉽고 다음 타이어가 많이 아쉽네요. 타이어가 좀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지도 않고 좀 시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엔진이 많이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재밌고 뭐 와인딩 와가지고 그 즐기라는 차는 아니지만 이 차의 그 성향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더스티어, 철저한 언더스티어 세팅이고요. 서스펜션도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크가 그래도 2.5L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도 강하고 그래서 소나타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엔진도 많이 조용해 가지고 물론 다 6기통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용하고 부드럽고 회전 질감 괜찮고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로 와인딩 타지 마십시오. 이 차는 그냥 편안하게 크루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세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인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정숙성이요. 정말 눈에 띄게, 아니 귀에 느껴지게, 몸으로 느껴지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기계를 계측기를 갖다 대가지고 데시벨을 측정을 했어도 4데시벨 정도씩 더 조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세타2 엔진 2.4 엔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특히 이렇게 일상주행을 할 때는 뭐 이건 6기통 엔진이냐 8기통 엔진이냐 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참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고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비가요. 제가 연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테스트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40마일 퍼 갤런, 40mpg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7km 정도 리터당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게 되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되는 정도가 아니고 18.1km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정속 주행을 했습니다. 한 100km 조금 넘게 세팅을 해가지고 정속 주행을 했는데 그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큰 차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아, 연비도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 근데 물론 이제 시내에서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연비가 뭐 아주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0km, 리터당 10km대는 평균 유지하고요. 시내 주행을 해도요. 연비도 괜찮은 것 같고, 이 8단 변속기 반응도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그 6기통 3000cc 3리터 GDI 엔진보다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키지가 괜찮아요. 저는 이 파워트레인이 저기 DN8 소나타, 신형 소나타에도 이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차급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이제 소나타에 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소나타 북미형 수출형에는 이제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괜찮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는 뭐 현대기아 차도 4기통 엔진도 어느 정도 월드 클래스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혼다 어쿠드, 닛산 알티마, 도요타 캠리의 그 2.5리터, 2.4리터, 2.5리터 엔진 에 비해도 이제 손색이 없습니다. 이전 세타2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내구성이겠죠. 얘가 이제 얼마나 잘 버텨줄까요 하는 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특히 그 논란의 세타2 엔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은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차 얘기로 돌아와서 K7, 이 차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대 플랫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는 차가 뭐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6기통짜리 그 3리터 엔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성을 가졌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거의 그만큼 조용하고 그만큼 잘 달리니까는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프레스티지 트림의 파노라마 선루프만 없는 풀옵션 모델이고요. 3,700만원대의 가격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 가격대에 뭐 경쟁차가 그랜저 빼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랜저가 11월, 12월 달에 그 풀체인지, 아니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이제 팔아야겠습니다. 이것으로 K7 프리미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